네, 실적 시즌 계속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특히나 중요한 키포인트로 최근에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. 하반기에 실적까지 잘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. 오늘은 자동차주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. 네, 소장님 오늘은 자동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이게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왜 자동차주가 안 올라가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는 좀 다양한 요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 하반기 때까지 좀 대응하는 방법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 가져왔다 말씀드립니다.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가 역대급 실적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딱 실적 발표한 그날 조금 탄력을 봤더니 계속해서 하락세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아니 실적 보고 투자를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왜 주가는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처럼 많이 못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실적이 일단 어떻습니까? 네, 실적이 상당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수치로 얘기를 하자면 참 입이 좀 버벅댈 수 있긴 한데 2분기 현대차 매출이 한 42조,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조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. 4조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17% 이상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이 한 42% 증가를 했습니다. 그만큼 엄청난 실적을 좀 발표를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대략 한 105만 대 돌파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보다도 한 8.5% 증가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대차가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는데 역시나 이제 같은 좀 비슷한 계열인 기아차 역시도 실적이 같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. 특히 이제 기아차의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굉장히 컸습니다. 굉장히 좀 컸는데 사실상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큰 부분들도 있었고 영업이익도 3조 정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매출이 한 26조 정도 됐을 겁니다. 그만큼 굉장히 좀 뛰어난 실적을 냈었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한20% 증가, 그리고 영업이익도 52% 증가를 했는데 역시나 기아차도 글로벌 판매량이 65만 대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대차, 기아 이 동시 두 기업들이 양사들이 굉장히 좀 실적이 매우 좋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는 그 다음 분기에 그만큼 이상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만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당분간은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이러한 모멘텀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조정 상태다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좀 분석하고 가야 될 텐데 아무래도 좀 수익이 많이 남는 모델 제네시스라든지 SUV 쪽이 좀잘 팔려서일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맞습니다. 정확하게 찝어주셨고요. 사실상 이게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믹스 개선이 좀첫 번째 포인트였기도 했지만은 그 해외 공급 개선의 그 판매 확대가 매우 컸습니다. 그만큼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더더 살펴보니까는 그 현대의 경우에는 제네시스와 그 SUV 그리고 기아는 RV 차량들의 중심으로 굉장히 좀 확대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특히 현대차는 내수 시장에서도 그 7세대가 더그올뉴 그랜저가 있습니다. 이게 좀 앞세우면서 전년 대비 12% 증가를 했던 이력이 있고 이게 이제 2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. 그만큼 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저는 잘못본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잘못본것 같고 그리고 기아차 EV9 신차 출시에 대한 영향도 좀 기아 쪽에서는 있었긴 했는데 저도 EV9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좀그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좀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굉장히 좀 상승을 했고 또한 이제 친환경차 비중이 좀 높아지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 좀 특징이 있다 한다면은 2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4.4% 상승했던 1,300원 이상을 좀 기록을 했던 것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결국은 이제 원화 약세를 보인 것도 수익성 개선에 좀 많이 기여를 했고 또한 이제 최근에 그 개별 소비세 인하를 했던 것이 인하 종료를 했던 것이 굉장히 좀큰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전에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제 자동차를 사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2분기 실적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
뭐 사실 현대차 기아가 워낙 훌륭한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체질이 뭔가 개선됐다라기보다는 많은 요건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후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가가 떨어진 건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진짜 조정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포인트가 그 7월에 지난 7월에 그 자동차 수출이 좀 굉장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. 한 15% 이상 증가했는데 이게 뭐 그 기업의 통계 자료가 아니고요. 사실상 그 산자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한 만큼 사실상은 실적이 좀 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7월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을 받으려면 이제 3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을 받거든요. 그 이러한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8월 달 기준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8월 달 수출입 동향에서 자동차의 그 판매량이 증가를 했는지 이게 좀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좀 명확하게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시점 그 8월 때 정도에 봐도 주가 그 접근하는 것은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 지금 기업이나 그 전망치를 그 밝혀주고 있는 리포트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현재 이제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피크아웃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투자 설명회 그러니까 IR에서는 하반기 판가 하락과 수요 둔화 가능성을 좀 예측을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게 지금 엇갈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제일 이슈가 됐던 것이 이게 현대 기아차가 주가 상승력을 좀 어느 정도 막은 이유가 그 주요 부품 협력사에게 그 8월, 9월 전기차용 부품 생산을 차종별로 15에서 20% 줄여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감산을 좀 요청한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제일 지금 포인트가 됐었던 전기차 쪽에 그 감산을 좀 요청을 한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지금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것을 좀 예측을 해보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8월 수출입 동향까지는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산을 요청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처럼 수요가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또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고는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전보다 경기가 꺾였기 때문일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그것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전기차 부품 그 감산 요청을 했던 이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7만 5천 대 정도 됐습니다. 7만 5천 대 정도 됐고 전년 대비에 11%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그 1월부터 7월까지 총 그 6만 대 정도 팔려서 1년 전보다는 한 117% 정도 늘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봤을 때 굉장히 좀 판매 수요가 늘었는데 는 만큼 그만큼 이제 그만한 수요를 다음 수요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결국 이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감산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 종류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성장 속도가 지금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글로벌 그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 둔화 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32%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전년 그 같은 기간에 109% 성장과 비교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들이 있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좀 많이 감소를 했다.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결국은 좀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업계에서도 이제 각국의 정부가 그 전기차 보조금을 좀 축소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폐지를 하면서 수요가 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금리, 물가, 환율 등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겹치면서 내연기관차보다는 비싼 전기차를 구매할 그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다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좀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유럽도 2025년까지는 그 내연기관차 퇴출을 단계적으로 좀 시행할 예정이고 35년까지 이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
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앞으로도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좀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은 감산이 나온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워낙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좋긴 한데 주가가 안 좋으니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안 좋냐라고 해석을 해보는 저희는 또 그러한 과정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한데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보고 매수를 해야 될지 현대차 기아는 또 워낙 인기가 있는 기업 아닙니까?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제가 봤을 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8월까지는 그 자동차 수출입 동향을 좀 파악을 하고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그 지금 감산에 대한 발표도 8월에서 9월이기 때문에 좀 기간을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 당장 접근을 해서 매수하기에는 좀 지금은 상황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은 양사도 지금 현재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대차는 일시적으로 한 18만 원까지는 좀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계속 좀 비중을 쌓아가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기아차는 아직까지는 지금은 상황이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8월까지는 루즈하게 좀 지켜보자, 좀 재미없게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양사는 지금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의견은 맞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조정폭이나 지금 주가의 변동성도 매우 심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취해져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단 좀 추가 매수는 지금보다는 한 8월 말까지 좀 기다려보면서 흐름을 살펴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현대차랑 기아 중에서는 어떤 게 더 긍정적이라고 보세요? 일단 증권가에서는 기아인 것 같아요. 저도 일단 기아가 더 좋기는 한데 이게 복합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그 현대차 쪽에 오히려 좀 저는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 봤을 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둘 다 뭐 비슷합니다.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현대차는 분명히 제가 보기엔 추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. 근데 18만 원대 아래 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사실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 그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전에 한 2010년 초반 때 그때 이제 20만 원대 이제 있다가 14년인가 15년 때 한 20만 원대 있다가 13만 원까지 또 떨어졌던 시점이 있었습니다.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전부지를 사면서 결국은 굉장히 좀 그 쇼크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5만 원 아래 때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많이 봤었고요. 그러면서 20만 원대까지 좀 매도 관점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지금은 유지되지 않고 있고 상해가 되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8만 원까지만 가도 오히려 그때는 저가 매력도가 좀 있다 하면서 그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대차를 좀 더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거의 뭐 10년 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. 네, 2013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자동차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사실 이게 지금 주변에서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자동차, 그러니까 완성차는 그 현대차, 기아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. 근데 자동차 부품은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. 부품주는 진짜 많이 안 올랐어요. 네. 정말 이렇게까지 안 움직일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안 움직였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은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르진 않았던 것 같고요. 또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차 주가 움직이면서 이제 부품주가 올라갈 거다. 그 그렇죠. 후발주자다. 네. 이런 의견이 한 3년째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예, 오히려 그 지쳤을 때 오히려 주목을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. 맞기는 한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 완성차에 대한 이러한 흐름들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2차 전지든 초전도체든 갑자기 튀어나온 테마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2차 전지든 갑자기 튀어나온 테마는 절대 아니고요. 성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자동차 부품도 연관이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초전도체 쪽에 갑자기 테마가 탁 튀면서 증시의 흐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사실상 이렇게 그 완성차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면 자동차 부품주도 동시에 같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들을 지금 반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다. 그리고 자동차 안에 내부 흐름들을 봤을 때 최근에는 그 내비게이션이든 뭐든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굉장히 좀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은 그냥 단순히 현대 기아만
그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을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 업체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고요. 그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는 반도체, 그 자산 IP 관련된 기업들, 뭐 텔레치스가 있고, 뭐 칩셋 미디어도 있고, 넥스트 칩도 있기는 한데, 이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. 약간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이게 결국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이슈이긴 하지만은 자율주행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로드맵 2.0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, 전기차 그리고 전기 충전 인프라 요소들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자율주행과 좀 연관된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만큼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굉장히 좀 확대될 예정으로 보고 있고 성장 산업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결국은 자율주행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은 한 묶음 세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기차 인프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, 기아차를 논할 게 아니고 완성차를 주목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 KG 모빌리티를 눈여겨보자,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사실상 이 KG 모빌리티가 2분기 때 매출이 1조 54억,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42%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흑자 전환을 했고요. 다음 달에 첫 순수 전기차인 토레스 EVX를 출시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좀 전기차 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. 물론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싸고 지금 KG 모빌리티가 이 동사가 굉장히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안 좋았던 시점들이 지금은 좀 산업적인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에디슨 모터스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좀 선정한 만큼 KG 모빌리티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자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관련 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.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